안녕하세요. 진짜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책이네요. 뭐, 최근에는 60이 되신 분들이 되게 노인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작년, 중장년 같습니다. 중장년. 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 앞집에 사시는 분하고 인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분 나이는 더 많으셨어요. 60을 넘으셨고요. 예.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60까지 일을 하셨으면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퇴임하셨으니까 이제 실법도 안 돼? 전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상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다 보니 그분이 너무 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60의 나이와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 여전히 젊구나. 아직 한창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쩌면 나이 70대에도 일하는 게 매우 그냥 일반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은 뭘 하고 자기 딸은 뭘 하고 벌써 이제 자기 아들 딸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뭐 자녀들을 뭐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짐을 좀 덜어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왕성하게 이제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견 뭐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좀 그랬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아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는 부지런히 이제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더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든 좀더 오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더 많이 하고 있죠. 왜? 저에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인 거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사업을 할수 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뭐 제가 참 창피합니다만은 20대 때 직장을 다니면서 가게를 한 두어 번 정도 한적 있죠. 쫄딱 다 말아먹었죠. 저는 그 조직형 인간이지 바깥에서 사업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사업형 인간이 못 되더라고요. 조직 안에서 하나의 뭔가 이렇게 좀 성실하게 좀 착실하게 하는 그런 건잘 맞는데 제가 A부터 Z까지 모든 걸다할수 있는 능력은 안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때 깨닫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뭐 재테크,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좋긴 한데 참 제가 기가 많이 얇아서 좀 이제 남의 말을 이제 좀 많이 믿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패착이었죠. 왜냐? 자산 시장에서 투자라는 건 10번 중에서 8번을 잘해도 한두 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한두 번 잘못한 그것 때문에 다 날리는 게 투자더라고요. 그걸로 봤을 때저 같은 스타일은 투자도 함부로 하는 게안 되겠구나. 참이 씁쓸한 거죠. 그냥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조언, 어드바이스만 듣고도 그런 걸안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꼭 제가 실제로 전부 다 해보고 시행착오 다 겪어보고 큰 수업료 내고 아 그게 아님을 이제 깨닫는 거 보면 참 제가 한심하죠. 근데 뭐 이렇게라도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쭉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생활만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제 선배도 있어요. 그분도 이제 되게 유머감각 넘치고 되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홈쇼핑 쪽에 이제 중간 벤더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지금은 절대로 무리를 안 하고 정말 괜찮은 상품이 있다. 저거 잡으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무리하게 투자하는 걸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 전에 그분 또한 큰 이렇게 소문을 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절대로 큰 돈을 안 들이는 거죠.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아파트 다 날리고 뭐돈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다 날리고 빚지고 뭐 처가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제 처가 더부살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다가 이제 장인 장모가 저기 뭡니까? 제주도로 이렇게 귀촌하면서 이제 집을 이제 놔두니까 그 집에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딸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사는 거죠. 뭐 딸아이가 이제 좀 빨리 커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좀 버티는 거죠. 뭐 이런저런 것을 볼때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더라는 거죠. 저도 뭐 온라인 유통에서 종사를 하지만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고 별 사람 다 많이 만나는데 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좀 개팍한 사람도 있고 상종 못할 또라이 같은 인간들도 있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예전하고 다른 거는 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분들이 뭐 새로 배워야 되는 것들도 더 많고 또 이래저래 뭐
알아가야 되는 것들도 많고, 뭐 신출내기들도 나이든 초짜들도 되게 많더라는 거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젊을 때부터 아예 그냥 이 온라인 이 셀러 판매자로 이렇게 나선 사람들, 아니면 직장생활 한 사람들, 그냥 그 양분화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60 이후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퇴직 정년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온라인 셀러로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뭐 용돈벌이 이상을 하겠다라고 뛰어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참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온라인 유통에서는 이제 거의 완전 노땅에 노땅 할아버지 정도 되는데 온라인 유통 안에서는요. 예. 뭐 이제 점점 이제 그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한때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뭐 직원들의 연령이 뭐 30대 초반이 평균 연령이었는데 뭐 지금은 뭐 거의 뭐 30대 한 중후반일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뭐 제 나이보다는 이제 평균 연령이 월등히 낮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는구나. 진짜 인생이 60부터라고 얘기하던데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많이 들었죠. 이왕이면 나이 60 이후에도 왕성하게 일을 하는 게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이왕이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보다는 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좀 자아실현을 좀 더 하는 쪽으로 방향이 다듬어지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해봅니다. 뭐 진짜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뭐 인생이 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면 60 이후부터도 뭐 충분히 각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겠더라는 생각들도 더 하게 됩니다. 왜? 젊었을 때 한참 아이 키우느라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앞만 보고 달렸던 사람들이 뭐 나이 60 이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뭐 그림에 취미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짜투리 시간을 꺼내가지고 또 나름의 또 노동도 하면은 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길더라는 거. 물론 저는 이제 건강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히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 입장인데요. 예. 뭐 건강 관리를 잘 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운동을 해야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창피합니다만은 최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뭐 약 먹고 해롱해롱 이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조금 운동을 못 하는 편인데, 뭐 이제 자가격리 기간 또 끝나고 나면 또 부지런히 또 운동해야죠. 운동해서도 제 스스로의 몸을 또 챙겨야 되는 거고. 왜? 그렇게 해서 건강을 챙겨야지만이 또 제가 또 저의 가족들도 부양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특히나 뭐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항상 가족도 조금 더 잘 생각하시고 그 각자 건강들 좀 잘 챙기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더 괜찮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